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Yeah, 오늘 차량 더뉴 카니발입니다. 더뉴 카니발이고, 야, 앞에 인형들이 귀여운 게 많네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 이런 걸 좋아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차량은 2019년식이고요. 이제 키로수는 갓 13,000km 정도 뛴 차량입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을 한 200편 보셨다 그랬나요? 네. 200편 정도 보시다가, 아, 사장님이 결론 내리신 건 단계별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지금 하나만 했어요. 그 매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흡기 하나만 하고, 그리고 배기 중통에 두 개, 엔드머플러 마우라에 하나, 무동력 터보 회오리 네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이 정도 세팅값이면 지금 한 35%? 한 그 정도 세팅값 밖에 안 돼요. 저희가 네. 프로테주를 얘기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은 한번 타보시면서 변화값이 뭐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기술 대표가 타고 왔을 때는 이 매핑이 그래도 괜찮게 되어 있는 업체에서 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타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넣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터보건은 일단 좀 빼놓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만족하시면 이 정도 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터보건에 넣어서 너무 과급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넣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차량 상태에 맞게. 그러니까 한번 타보세요. 타보셔갖고 틀려진 값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스타트는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 좋죠? 네. 뒤에 잡아주는 것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잡아주는 거는 더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가 한 100km나 80km 이상 밟았다가 딱 떼보면 바로 느껴요. 계속 직진해서 뭐 1, 2차선 계속 직진해가지고 제가 유턴하라는 데서 유턴하고 오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영상을 200편 이상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루는 날 잡고 거의 종일. 아, 날 잡고 종일?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차간거 가깝잖아요. 엑셀 100% 떼세요.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그래도 확 당기지가 않죠. 천천히 줄죠. 갖고 멀리 신호하고, 예,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멀리 신호등하고 차간거리 보고 엑셀을 미리 떼어서 그런 거로 갔다가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보기 전에는 네네. 이거 신경도 안 썼거든요. 네. 계속 한 80km 지나면서 브레이크 때 해봤는데 많이 잡더라고 뒤에서. 그쵸. 이 신차인데. 네. 그쵸? 어떤 분들은 신차는 그냥 이렇게 탄력증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그걸 해보고 오시더라고요, 다. 네, 저 네. 어제 저녁에 네. 과속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잡으려고. 그래야 이제 우리 것 하면 틀려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전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소비자가 운전해보면 바로 다 알거든요. 저 언덕도 칠게요. 직진 계속 가시면 돼요.
신차가 느끼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 좋았던 상태니까. 그래도 느껴집니다. 절감이. 꼭 촬영하고 있으면 전화 와요. 밀어주는 거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떤 게? 밀어주는 거 확실히 좋아졌어요. 밀어주는 거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네. 느낌? 차가 막 튀어나가려는 느낌? 맞죠? 여기서 발 떼면 원래 되게 빨리 네. 속도가 주는데 천천히 주죠? 네. 여기도 평지지만 오르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엑셀을 미리 떼어도 계속 차는 밀고 갑니다. 여기 고개 넘어가면 이제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정상 찍었어요. 지금 80 약간 안 되게 70 엑셀 떼보세요. 100% 저 속도 계기 보시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리막이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신차도 잡아요. 원래 이때 되면은 악셀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계속 떼고 가야 된다. 그래. 이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고속 주행할 수 있는 그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조금 차 없을 때 밟을 수 있어요. 그 터널 가기 전에 그래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만에 하나라도 고속에 부하 걸리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술대표가 장착 후에 짧은 구간 돌아도 150 이상을 때려 밟습니다. 유턴하세요. 밟아서 부하 없는 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요. 고객들한테 여기서 지그시 쭉 한번 밟아보세요. 쭉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 오르막에서 잠깐 밟았는데도 벌써 100km잖아요. 쭉 치고 나가서 터널 전까지 차 없으면 제가 속도 계기는 안 찍으니까 이게 속도 계기 찍게 되면은 그것도 요즘에는 올리게 돼버리면은 증거가 남아서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전 앞에 보고 찍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차가 좀 있네요. 네. 이따 가시다가 해봐도 다 느낄 거예요. 신기하네. 그죠? 그래서 느끼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신기하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희한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떼고 계속 가보는 거죠? 네, 차 앞에. 네.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다른 데 촬영할 땐 저부터 막 차 안 되고.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는 게 느껴지실 거고 네. 네. 밀어주는 게 틀리고 그래서 엑셀 뛰셔야 될 거예요. 저 언덕 내려가면은 70km가 있어서 뛰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속도 맞춰서 브레이크 바로 올려놓고 조금씩 잡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해도 됩니다.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요.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게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경유차들이 초반 스타트할 때 차가 빨리 안 나가니까 저속에서 우붕 세게 밟을 때 연료 소모량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반되고 조금만 밟아도 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 몇 개 안 했는데 이렇게 차의 변화값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됩니다. 이제 야 그러면 사장님 얘기했던 대로 또 달면 어떻게 차가 바뀔까 이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엑셀은 확실히 덜 밟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저 빨간 불이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비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냥 계속 밀고 가잖아요. 속도가 안 떨어지면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사장님이 단계별로 해보고 싶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계별로 해보고 싶다 하는데 저희 영상도 많이 안 보셨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안 해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퍼센트 값이 떨어지면 느껴지는 게 좀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해하고 오신 분한테는 이렇게 해달라면 해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의심? 그러니까 나 돈 다 때려받기 싫고 너 좋은지 한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상담할 때 그게 느껴지면 사장님 그만큼은 사장님 이거밖에 못 느껴지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영상에서 보니까 막 좋다 그러던데 사장님 그건 최소한 70%가 이상한 차량들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지금 한 20% 25%만 하면서 70% 한 거 똑같이 느끼시려고 하면 그건 사장님 욕심이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까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포기만 되니까 그럼요. 기대 심리를 주면 안 되죠. 그냥 나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싶다. 소비자의 입장이 그게 맞다라는 건 인정은 하나. 저희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조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차가 바뀌고 이런 걸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는 거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합 장착해서 돈 많이 벌라고 계속 더 하라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이 필요한 차는 해야 됩니다. 특히 매연 불합격 맞고 나오는 차들은 무조건 조합 장착을 하셔야 돼요. 잠깐 탔는데 한 0.5는 네. 올랐네요. 아, 무조건 올라간다니까요. 그렇다고 여기가 뭐 일부러 내가 연비 주행한 것도 아니고 살짝 밟아볼 때도 밟아보고 하면서 하는데도 저속권에는 또 저속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밟아봐야 예, 되는데 예. 예전보다 잘 나가니까 예? 160까지는 밟아볼래 했거든요. 근데 구간이 안 나오네. 구간이 안 나오네 오늘. 어차피 가시다가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타시면서 또 뭐 불편한 게 있거나 좋아진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업그레이드도 할 때도 오늘같이 예약 전화 주시고 오면 시간 조절 잘 해놓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믿고 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또 오실 거죠? 아니, 당연히 와요. 세 분은 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